70여 명의 장애 학생과 40여 명의 교사들이 재활의 꿈을 키우는 한 특수학교. 어둠을 뚫고 한 학생이 몰래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몸 이렇게 걸어오는 행동이 좀 걸어오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아프냐고 물었더니 성폭행을 당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갔냐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학교 행정실장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례들이 비리수첩 제작진에게 접수됐습니다. 잘못을 하면 매를 때리는 대신 강한 키스를 했습니다. 뽀뽀가 아니라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때려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계를 하자고, 그래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과 귀를 애무하고 바지를 벗겼는데 저는 잠결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삽입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수학교가 되어야 한다. 장애에 맞서 힘겹게 싸우던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닥친 불행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교육청은 정년 강사를 실시하라! 공감하고 해당학교 전문에 대한 강사를 실시하여야. 피해자가 12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행정실 직원이나 또 원이라는 시설에 있는 그쪽 선생님들에서 8명 정도의 가해자를 추정하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손모양은 힘이 강한 남자가 힘이 약한 여자를 폭행한다는 것, 즉 청각장애인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화입니다. 한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 저희 PD수첩팀에 제보되었을 때 저희는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장애 학생들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학교에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고 보살펴야 할 교직원들이 오랜 기간 성폭력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거듭할수록 감춰진 진실이 하나 둘 드러났고 성착취 대상이 되어온 아이들의 고통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생기고 너무나 쉽게 은폐되는지 박건식, 김재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황 씨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들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성폭행이 맞는지 확실한지 물었는데 맞다고 그랬습니다. 황 씨는 무엇보다 학교 교직원이 장애 학생을 성폭행했다는데 분노했습니다. 선생님이 농아 학생을 오래전부터 성폭행해왔다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화가 나서 학교에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싶었고 죄 있는 사람을 모조리 쳐넣고 싶었습니다. 황 씨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기숙사 생활지도교사 전응섭 씨와 함께 김양을 면담했습니다. 피해 학생을 불러서 삽입을 했느냐고 계속 물어봤더니 확실하다. 강제로 빠져내린 다음 자아이를 넘어뜨리고 강제를 가진 다음 끝난 후 휴지로 빨갛다 다음 콜라 음료수를 꺼냈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피해자 김양은 14살, 청각장애자로 성폭행 당할 당시 고작 12살이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장소는 이 학교 행정실이었다고 합니다.
아픈 모습으로 어기적거리며 걸어와서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안경 낀 남자가 성폭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황 씨와 전응섭 생활교사는 김양과 친구 이양을 데리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김양은 성폭력 전후의 상황을 소상히 진술했습니다. 걷지를 못했대요. 몸부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얘기했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행정실장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아, 성폭력 상황이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성폭력이라는데 너 이게 성폭력인 줄 알았니 했더니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PD수첩 제작진이 피해자 김양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양의 어머니는 무심한 듯 텔레비전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따님 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네? 큰 따님, 딸. 네, 응. 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고요. 어머니는 딸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양의 부모는 모두 정신지체 장애 1급.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불이 나고 속에서 천불이 나는데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내가 혼자 속으로만 소화시켰지. 각 씨한테도 우리 옆에 있는데도 나 혼자만 알고는 그 소리 다 듣고는 학교만 믿고 어린 손녀를 기숙사에 맡겼던 할머니는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식인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라. 이 나는 그 상상도 못할 일.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어? 자기는 떳떳하니 지식인이고 우리 X는 장애를 입은 참말로 이 말 못한 벙어리고 이 불쌍한 애기 이 불쌍한 속에서 태어나갖고 불쌍한 이 애기를 지 자식만도 못한 얘기를 세상에 이렇게 성폭행을 해서 쓰겄어. 이건 대한민국에서 없는 법이에요. 너무 충격받은 게 애기가 웃지도 안 하고. 웃지도 안 하고. 애기가 너무. 그전에는 그걸 안 하는데 그전에는 안 하고 할머니 막 뛰댕기고 막 좋다고 막 엄마 막 이러고 손 넣으라고 막 하고 하는 말 딱 그대로는 딱 충격받은 거는 아예 애기가 딱 그래.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에서 선배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 김양은 현재 한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되살릴까 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친구들 보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싫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온 김양은 여리고 겁이 많은 반면 먹는 것에는 민감했다고 합니다. 과자 줄까 해서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 애는 먹었어요. 또 돈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안 받았어요. 원래 수학을 잘 못하죠. 현재 가족들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문제 행정실장을 고소했습니다. 참 법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믿고 내가 법에다 맡긴 것이지. 법이 없다가면 내 손으로 참말로 저것을 가리가리 찢어보고 싶어요. 안 그래요. 그 불쌍한 애기를. 말 못한 애기를.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은 이 학교 이사장의 둘째 아들이자 학교 교장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작부터 경계의 대상으로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려왔습니다. 뻔대. 네, 변태라고. 교장 선생님 동생을 만나게 돼서 인사를 나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을 계속 잡아서 내가 당황해서 뿌리치고 갔습니다. 변태. 어깨를 끌어안고 목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고 나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여자들에게 그랬어요.
컴퓨터실에서 음란물을 보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었고 나더러 와서 보라고 해서 더욱 역겨웠습니다. 그러더니 바지를 내리기에 도망갔습니다. 똑똑한 애들은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기분 나쁘다는 것을 선생님께 표현하지만 선생님은 그냥 알았다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똑똑한 애들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데 좀 떨어지는 애들은 그냥 괜찮다고. 사건 당사자는 이미 3년 전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특수학교의 고3 학생이었던 송 씨에게 PD수첩 제작진은 문제 행정실장에 의한 또 다른 성추행 사실을 힘들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둘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문을 잠그더니 뒤에서 꽉 껴안고 키스를 하고 혀를 빨았습니다.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서 몸부림을 치며 밀쳐내고 재빨리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학부모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은 밝혀졌고 현재 고소된 상태입니다. 행정실 옆으로 당겨가지고 들어와서 고등학당에서 몸을 이렇게 더듬었다고 그 소리도 제가 듣고 그 정도는 지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사실이 폭로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은 현재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나가세요. 혐의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고발장까지 사실 고소장까지 써놨습니다. 무고로? 예. 그러니까 없던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그렇죠. 그건 이야기 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정말 충격이 지금 크고 지금 이건 제가 어찌 그런 것이 있을 수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말 한마디로도 제가 애들한테 귀엽게 응? 내가 이 따로 꺼려주고 한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정 나감이 병이라면 병이랄까 항상 그 사랑이 좀 굶주려 있고 그게 전혀 있죠. 예, 그것은 뭐 정말 하늘을 두고 제가 명세로입니다. 그것은 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자신이 다정 다감했던 게 문제지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성폭력 자체가 원래 은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대개 증거가 없이 진술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쪽이 물증이라도 들고 나오면 피해자인 이 장애인들의 증언은 증거 능력을 상당 부분 의심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의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전 행정실장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들고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의 전직 행정실장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거로 피해자인 김양이 자신과 성관계가 없었다고 고백한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6명의 학생들이 보증을 써 사인까지 한 문건이었습니다. 또 김양이 좌담회에서 공개적으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동영상의 녹취록도 제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김양이 성폭력 당했다는 발언은 생활지도 교사 전응섭 씨가 말하라고 시킨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김양이 성폭력 상담소에 다녀온 지 이틀 만에 열린 학교 좌담회였습니다. 교장과 교감 등 선생님들과 졸업생, 선배들, 그리고 동료 학생 2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김양은 공개적으로 진술을 번복했고 이 장면이 비디오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 전 선생님이 나한테 교장 선생님 동생이 성폭행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싫다고 했습니다. 성폭행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전은섭 선생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전 선생님이 전은섭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무서워서 또는 협박적으로 해가지고 그랬다는 것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졸업생 선배들은 전응섭 교사를 몰아내자고 선동했습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만약 여기 계속 있으면 골치 아플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세요. 학교 측은 이 좌담회를 통해 성폭행 사건 의혹이 해소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성폭행 사건을 조작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응섭 교사를 만났습니다. 전 교사는 7년 전부터 이 학교 기숙사에 근무해 왔습니다. 끝난 후에 다시 아주로 돌아오게 됐다. 거기에 결정적인 수술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아주로 보냄을 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이 문제가 결국 아주 측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은폐, 주소, 진설을 호도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김양이 성폭력 상담소에 갔다는 사실은 모종의 경로를 통해 학교 측에 알려졌습니다. 이튿날 학생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 행정실장한테 성폭행했다고. 이날 학생부에서 피해 학생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담임 교사는 배제된 채 학생부와 학생회가 주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좀 서운할 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에 관여치 말고 또 학생부에서 맡아서 조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라고. 계속 소외되시는 거네요, 아까.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시고. 그랬죠. 학생부에서 일단 끌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만나지도 못하시고. 못해요. 학생부 조사를 받은 김영은 바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행정실장이 내놓은 이른바 고백서가 바로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먼저 학생부장 교사에게 이런 고백서가 작성된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했는데 막 뭐가 뭐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했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길래 자세히 좀 한번 들어봐라고 저는 좀 나왔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뭐 물어보거나 뭐 억압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과연 김양이 입장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날 김양은 학교 2층의 한 골방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학생부장 교사와 전도사뿐 아니라 학생회 부회장과 선도부장 등 두 명의 재학생까지 동원되어 김양을 추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도부장하고 전도사인데 제가 받았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약품 넣고 있는 거. 너 때렸어? 같이 있을 때 때렸냐고. 김양의 성폭력 정황을 증언했던 학생을 학교에서 만나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전은석 선생님이한테 뭘 어떻게 말하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시킨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가 김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제작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있습니다. 계속 솔직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솔직히 말해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적 없다고 말해달라고 그러면 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갑자기 우리 둘을 때릴 필요가 없잖아요. 교사와 학생회 간부들의 집중적인 추궁 끝에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자 교감은 이를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단어 비슷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받아 쓰소.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걸 받아 쓰소. 이렇게는 우리 입장 선생님이 그걸 우리가 받았으면 안 되니까 글씨를 잘 쓰는 문장력이 좋은 애가 있으면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갖고 학생들 스스로가 그걸 받아서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 진술은 번복되었습니다. 이 고백서는 곧장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의 손에 전해졌고 그는 이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로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제 간담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색은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학생 간담회. 하지만 교감은 공개적으로 성폭력 진술 증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생님 하나 묻고 싶어요. 선생님 하나 묻고 싶어. 3일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 왜 했냐고, 나 성관계를 가졌냐고 이야기 했냐고. 점심때 황희정 씨와 전흥섭 씨가 와서 자꾸 추궁을 하니까 그냥 말했습니다. 성폭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을 하니까 나는 문을 열고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꾸 추궁을 해서 귀찮아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을까? 용기를 내서 말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창피해서 말을 바꾸게 된 겁니다. 사실은 맞다는 걸 알지만 겉으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가 진술 번복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한 의도로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었습니다. 이날의 현장은 학교와 졸업생들에 의해 두 대 비디오로 녹화됐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한 한 졸업생은 이 간담회에서 학생들이 한 발언이 나중에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의도되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찍겠어요? 아, 우리가 안 찍어버리면 우리가 나와서 보면 캠코더를 준비해줘야 했다니까요? 아,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캠코더까지 가자니까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이 아닌 것이 현실로 될 수 있잖아요. 앞장했던 그 학생.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학생 간담회. 하지만 이날 공개적으로 성폭력 사실을 충당한 피해 학생의 인권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학교 측은 이렇게 확보한 동영상 자료를 가해자로 지목된 전 행정실장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그 비디오 촬영한 걸 저한테 이제 뭐 녹취록을 한다고 이제 통역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뭐 어디 증거 자료로 내신다고. 누가요? 교감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께서? 예. 이런 과정을 거쳐 피해 학생과 증인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김양희의 성폭력 사건은 유야무야 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이 성폭력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제작진이 어렵게 만났습니다. 살금살금 걸어가서 몰래 보니까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도 성폭력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같이 봤어? 함께 보고 봤습니다. 같이 봤습니다. 네. 학생의 윗옷을 벗기고 바지까지 벗기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목격 학생들은 바로 이곳 복도에서 창틀을 통해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목격 학생들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콜라 맞습니다. 콜라를 따라줘서 마셨습니다. 휴지 준 거 있어? 있었대. 휴지였어? 휴지 어떻게 했어? 휴지를 어떻게 했어? 휴지를 줘서 닦았습니다. 그 애가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인상을 쓰면서 계속 싫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강하게 저항했다는 중요한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행정실장이 팔을 묶은 거 있었어? 맞습니다. 근데 물었는데 행정실장. 계속 물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이후 다양한 방식의 회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지 행정실장으로부터 문자 가운 문자가 왔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은 갑자기 전응섭 교사에게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연이어 보냈습니다. 인간적인 호소를 패스으로 감는 목격자 그 두 명 학생을 다 부서로 들고 와서 저를 이미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게 해달라. 아이고 여기 호텔. 행정실장과 전응섭 교사가 만난 호텔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조를 요청하며 상당한 이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아주 교사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 주겠다. 전교사가 이를 거부해 상황이 다급해지자 자신의 집으로 전교사를 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인이 울며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오더니 두 손을 모으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서 울었습니다. 계속 울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감옥 가지 않도록 잘 좀 해결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목격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 행위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문제 자리에 동석했던 같은 재단의 근로시설 원장을 찾았습니다. 뭐 서로 취향 관계로 해서 이렇게 뭐 됐다. 그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은 그 가게 어떻게 되겠나? 목격한 학생이 있으니 좀 걔네들 설득해서 그 진술을 번복, 진술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안 했다. 그런 얘기 아예 안 나왔어요? 그렇지, 그런 얘기는 안 했지. 무조건 봐주라고. 아, 봐달라고요? 행정실장을 죽였으면 안 되지 않느냐, 분명해스럽지 않느냐. 네가 나를 좀 도와다오. 나 그런 이야기는 내가 몇 번 했고. 네. 네.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또 농아인들 자체가 그 선생님들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찾으러 옵니다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지 편할 때만 합니다. 지 당장에 그 순간나 그렇게 해서 절대 농아인들 믿지 말라. 그것이 아예 철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해 혐의자가 제출한 이 물증이라는 것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번복된 진술을 얻는 절차가 매우 비교육적이었고 네. 폭력까지 동원됐다는 점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질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피해 학생과 증인 그리고 목격자가 최초로 했던 진술들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받아냈다는 고백서 그리고 간담회 노출록의 진실성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리 이사장의 아들이 관련됐다고 하더라도 명색이 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들이 피해 학생들을 압박하고 심지어는 때려서 혐의자를 구하려 했다는 것인데 박건식 PD, 이런 실상이라면 그동안에도 이 은폐된 진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뒤 대책위에는 나도 성폭력을 당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10여 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나타났는데요. 추문이 새어나가면 좋을 게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진실을 덮은 관행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지적입니다. 후배가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에 졸업생 선배들이 대책 모임을 가졌습니다. 선배들은 자기들이 겪었던 가슴 아픈 문제들이 고스란히 후배들에게 반복되고 있다고 분개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제로 뽀뽀해서 화가 났습니다. 발로 차면서 저리 가라고 밀쳤더니 선생님이 뺨을 때렸습니다. 한 여학생이 선생님에게 얻어맞고 성폭행을 당해서 우리 집으로 도망왔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잠잘 곳이 없다고 해서 그래 알았다 여기 있어라 하고 숨겨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선배들은 졸업한 후에도 계속해서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는 남자친구들과 대화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6학년 때 담임은 시험 점수가 나쁘다며 소영 씨를 방과 후 혼자 교실에 남게 한 후 성폭행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팔에 안고 뽀뽀한 다음 가슴을 애무하고 팬티를 벗겼습니다. 성기를 삽입하고 관계를 할 때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선생님이 2,000원을 줬는데 집에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당시 소영 씨는 교장에게 담임 선생님이 성폭행한 사실을 알렸으나 묵살됐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한 번은 용서해 주자고 다음에 또 그러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속 빨리 해고해 주세요. 용서해 준다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뒤에도 서너 번 더 성폭행당했으나 더 이상 알릴 만한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소영 씨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아픈 과거를 털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사실을 고백하면 충격을 받을까 용서해 줄까 고민했습니다. 오히려 괜찮다 이해해주고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용을 다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을 전부 쓸어버리고 싶었고 불법을 저지른 나쁜 선생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다면 고소를 할 수 하겠어요. 할 겁니다. 네. 당시 담임 선생님은 5년 전 학교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을 만나자 대뜸 공소시효를 들먹였습니다. 살인범도 15년이면 무혐의 공소시효가 없는데 누구 누구 말 듣고 누가 했다 그런 거 유언비어는 마찬가지인데 그런 갖고 이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참말로 당시로선 성추행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고도 변명했습니다. 보육사들이 많이 하고 선생님들 옛날에 권모 교사라고 그 사람도 해갖고 학부모들이 막 긴장하고 경쟁했어도 그 교장이 그런 식으로 해보니까 실시적인게 말 못 듣고 한 번만 봐주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장이 오고 어차피 자기 자녀를 맡겨야 되는 게 교장 말을 안 들을 수 없죠. 최근까지도 학교 측은 성폭력이라면 무조건 덮어왔습니다. 학교 수련회를 갔던 윤희 씨는 잠결에 성폭행 기미를 느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겼습니다. 성기를 삽입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눈을 떴는데 내 얼굴을 손으로 눌러버리고 바지를 급하게 올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함께 잠자던 학생 중 두 명이 가해자가 교직원 중 하나라고 지목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일하고 있는 뚱뚱한 사람입니다.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알았다고만 했습니다. 학교 측은 목격자들이 가해자를 지목하며 아마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흐지부지 덮고 말았습니다. 교환에는 그 얘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고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니라 알고 보더니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북처럼 그때 했더라면 자책했을 건데 여기서 재드니까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한 답이 안 나오니까 아마를 이게 수화가 있거든요. 아마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보편적인 것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사항이라든가 어떤 사법적인 그런 어떤 과정에서 저희 이렇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암하라는 것들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희 씨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이상 학교 측으로서는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겠지만 당시는 어려서 그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로서는 그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냥 마음의 상처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김민정 양도 이미 3년 전에 교직원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성폭행을 한 적이 있다고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과자를 준다고 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는 이 일을 덮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내가 한번 말해봐라. 사실대로 그렇게 제가 간식은 살 적이 있다 보다. 그래서 내가 그전부터 그 소리 들었어요. 음료수랑 하지 않은 꼬마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극구 부인을 하기래. 더구나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전문가의 소견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최근에 성관계 없는 것으로 사료돼.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도 못하고 저런도 못했어요. 내가 아까 말씀대로 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데 그럼 내가 명예훼손을 할 것 아닙니까? 잘못은 무고로. 그러나 이 소견서는 가해자 측의 필요에 의해 발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0.5cm가량의 전염막 열상을 표시하고 성관계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신중한 표현에서 3일 후 재발급된 소견서에는 전염막 열상 자체가 빠지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5시 방향 뭐 0.3cm 이내에 열상이 발견되나 뭐 성행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 뒤에는 뭔가요? 그 이용 아닌 이것은 한번 보여주시죠. 이건 별것 아니냐? 사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다는 메모가 소견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폭행했다 해도 이것이 수행하기 오르자고 주의하는 어떻게 어저께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말을 해야지. 성폭행이 된 것 같아서 왔어 말을 하면 뭐 검사도 하고 막 고소검사하고 난리 칠 수도 있는지. 그런데 얼마 뒤 혐의자가 교회 전도사에게 범행을 자백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 전도사가 이 선생에게 너 성폭행 한 적 있어 없어 물었더니 그냥 있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알겠다고. 이처럼 무조건 덮자는 관행 앞에서는 성폭력 당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생님한테 말하면 해당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만 몰래 얘기할 뿐입니다. 간혹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더라도 일선 교사들은 해결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됐습니다. 교장, 교감, 뭐 학생, 부장 선에서 해결을 한다 하니까 저희들은 그 터지고야 하니까 그 전에는 전혀 모르죠. 담임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의견을 교환해서 그것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어느 하나 그것을 하지 않고 은폐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더 이렇게 커지지 않으니까. 이 배경에는 비민주적인 재단 문제가 있었습니다. Y복지법인은 이사장의 두 아들과 친인척이 권력을 독점해왔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는 자칫 족벌재단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는 위협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사진도 다 족벌, 그러니까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 이사회에서 어떤 것이 논의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그동안 교장이 족벌재단의 존립을 위해 성폭행 사건을 덮어왔다는 의혹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주말로 6월 끝났는데 왜 그래요? 끝난 게 아니던데. 아니 끝났어요. 사표냈어요. 아 선생님, 김 선생님. 아니 다 드세요. 가시. 가시라고요. 아니 형. 아니 가시라고요.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묵살한 경우는 자신들의 어떤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실들을 묵살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강간죄에 대한 공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이사장의 두 아들은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이사장의 둘째 아들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송선주 양은 고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자필 진술서를 써주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몇 차례 만난 뒤 시키는 대로 써주었다고 합니다. 조금 무서웠습니다. 쓸 때 불안했고 그냥 적었습니다. 문장을 주고 무조건 따라 적어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뜻은 잘 모르지만 그냥 따라 적었습니다. 무엇이 더 참말이에요? 둘 중에 뭐가 진실이에요? 경찰서에서 한 얘기가 진실입니다. 경찰에서 한 얘기가 진실이에요. 문제의 선생님은 송선주 양이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써준 진술서를 무죄의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실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지금. 구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들은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는 바람에 회유와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에 몸담은 학부모의 자녀에게 가해진 체벌의 흔적입니다. 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죽어도 안 보여줘요. 그런데 제가 강제로 까고 봤다니까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여기 노랗게 된 부위는요. 처음에도 이렇게 다 까맸어요. 까맸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며칠 지나니까 지난 뒤에 찍은 거라. 학생을 통해서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회장, 부회장, 총무 집에 불 질러버리겠다. 회장의 자녀한테 대놓고 니네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다. 니네 엄마 나쁘다. 그런 식으로 많이 협박을 많이 하죠. 김민정 양 성폭행 사건을 목격한 어린이들은 더욱 큰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 성폭행 하는 걸 목격한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을 지금 일투적으로 다 저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걔들을 어디 잠깐 나가는 것도 선생님을 딸려갖고 내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걔들을 따로 불러갖고 정형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한 번은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싫고 선생님도 싫고 나는 다 싫다고 다 나쁘다고. 성폭력특별법 8조에 따르면 항거불능 상태의 장애인에 대한 가늠은 강간으로 간주해 별도의 고소장 없이 인지한 사실만으로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에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연재 것이 달란가 매웠다는 것이 그 양반 사부다가 그 안편을라가 무엇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내용을 뭐 밝히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인데 어머니 아버지도 역시 정신지체자인 이런 사람들까지의 고소장을 구태여 요구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수사 단계에서 초동 단계에서 그런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죠. 수사기관이 머뭇거리는 바람에 피해 가족들과 증인들은 극도로 위축돼 있었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고소장은 왜 받았어요? 검사가 고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봤어. 그래서 받았어요. 고소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자기도 확실히 못하겠다. 그거는 또 성폭력 범죄라서 네. 신고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신고죄라는 게 고소가 있어야만이 처벌할 수 있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신고죄인지 비신고죄인지 확정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유동적이거든요. 문제는 5개월이 지났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목격자의 진술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수사하는 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거를 확인할 해야죠. 검찰한테 수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 지휘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사건이 송치되어 오지 않았어요. 수사 당국이 앞장서서 더 이상 목격자가 있는가 혹은 증거가 있는가 찾아보기보다 학부모들이 제보에 하면 제보에 따른 그 당사자를 데려와서 조사하는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마저 저희들이 들게 하고 노골적으로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기소를 하냐 하면서 기피하는 사건 중에 첫 번째가 이 장애인 성폭력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의식보다는 장애인들은 나중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번복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장애인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향상될 수가 없습니다. 곰고 골문 끝에 10여 년 만에 겨우 불거진 특수학교의 성폭력 문제. 검찰이 머뭇거리는 동안 또다시 그들만의 방식으로 유야무야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성폭력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장애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부모 역시 장애가 있어서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돌아갈 곳이라고는 학교밖에 없는 아이들을 표적으로 소위 교육자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이 은폐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차마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이 나서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수사의 새로운 전범을 세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PD수첩은 앞으로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장애 학생을 돌보는 데 헌신해온 많은 선생님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